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2는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GHK사의 AKM입니다. 제품은 이제 굿소련 하면 떠오르는 AKM이잖아요. AKM은 아프토맛 칼라시니코바 모더른 아프토맛 칼라시니코바 모더니지러바니. 아, 발음 되게 어렵네 이거. 현대화 개량을 한 칼라시니코프 자동 소총이라는 뜻이지. AKM은 절삭 가공한 리시버를 사용한 AK-47의 개량형인데, 이 총은 리시버를 프레스로 제작한 게 대표적인 변경 부분이지. 경량화와 생산 단가를 줄이는데 집중한 모델이야. 그리고 소형기는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고 개머리판이 평렬과 수평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던 AK류가 AK-47이 아니라 대부분 AKM이나 그런 류의 제품이란 걸 알고 보면 또 새로울 거야. 오리지널 AK-47은 생산수가 80만 정도 안 되거든. AKM은 소련군에 재직 채용되고 추가 생산부는 베트남전 같이 분쟁 지역에 공급돼서 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했어. 아, 그게 AK-47이 아니라 AKM이구나. AK-47은 초기형만 프레스로 제작된 리시버가 적용이 되었는데, 당시 구소련은 프레스 가공 기술이 낮아서 AK-47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이후 대부분의 AK-47은 절삭 가공된 리시버가 사용되었어. 생산성에 직결된 문제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 구소련에서는 소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낭비도 심하고 그만큼 단가도 높거든. 이렇게 프레스로 가공을 하면 철판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비도 낮아지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가 있어. 아, AK는 족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대만차 제품은 프레스 느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듣기로는 대만에서 프레스 제품 나오는 곳이 한 곳이라던데, 대만제 제품 중 이렇게 프레스 부품이 있는 건 다 질감이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리고 핸드가드와 개머리판은 GHK 순정 상태가 아니라 도색을 새로 했다고 해. 순정 부품도 실총처럼 합판으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도색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리얼하지. 아, 이게 원목이 아니라 합판이었구나. 그리고 실총에서 베이클라이트 소재인 피스톨 그립은 구독자분이 실총용으로 교환하신 거라고 해. 베이클라이트가 뭐예요? 패널 수진 들어봤지? 최초의 합성 수진인데 단단하고 내화학성이 있어서 오래된 전자제품 보면 그 갈색 기판 있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피스톨 그립에 사용할 정도면 꽤 튼튼한가 봐요. 오래되면 부스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G10이라는 소재를 피스톨 그립이나 나이프에 많이 사용해. G10이 요즘 사용하는 PCB와 같은 거야. 이 총은 또 어디가 튜닝되어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웃바렐은 스틸 옵션으로 교환을 했고, 트리거 해머 관련 부품이 순정은 아연이라서 스틸 옵션으로 교환을 했다고 해.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기본 부품들이 로스트 왁스 공법으로 제작을 해서 AK는 오히려 더 한결 리얼한 감이 산다고 할까? 로스트 왁스가 뭐예요? 정밀 주조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소량 다품종 생산에 딱 맞는 방법이지. 와, 이건 내부 구조가 거의 실총 같네. AK가 워낙 단순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총은 순정 볼트 캐리어 왕복 거리가 짧아서 풀 트래블 킷을 장착을 했는데, 그래서 볼트 캐리어가 끝까지 후퇴를 해. 그것 때문에 블록백 반동은 더 증가를 했지만 왕복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 블록백 스피드가 좀 줄었어. 아, 그래서 래피드 파이어 킷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장착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GBB는 자본주의지. 그리고 트리거는 더블 후크 방식인데 구조가 딱 투 스테이지 트리거 같지? 그러네. 월 구간에서 근데 압력이 좀 약하다. 트리거 스프링 압력을 바꿔서 세팅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이 총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 호법은 순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순정 집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호법 접촉면이 좁아서 집탄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그러면 성능 확인해 봐야지. 집탄은 10m에서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0.6도, 매거진의 온도는 23.9도입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69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715g입니다. 가스는 총 25g이 들어갔고요. 매거진은 40발들이 매거진으로 15발씩 끊어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3.9도, 매거진의 온도는 21.5도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하던 도중에 한 발을 두 번씩 체크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저희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탄창 관행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풀트래블 킷의 왕복거리가 길다 보니까 정상 작동 범위를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저희가 탄창 용량을 끝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리얼리뷰도 안 했는데 진짜 성능 확인부터 슈트까지 진짜 어렵게 진행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이게 처음 쏠 때는 괜찮은데 쏟아보면 꼭 비비탄이 흐르더라고요. 아, 그건 호퍼 챔버 구조 때문인데 부품수를 너무 줄인 상태라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순정 다이얼을 고정시켜주는 별도의 부품이 없다 보니까 사격 진동에 호법 다이얼이 돌아가 버려서 지속적인 사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챔버를 고정해주는 부품 앞쪽에 오링을 하나 끼워서 호법 다이얼의 마찰을 좀 높여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도 같고, 뭐 그리고 옵션 챔버가 나와 있으니 뭐 교환해주는 것도 해결법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AR 계열만 사용하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지. 처음 다뤄보는 AK라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정은 트리거 관련 부품이 아연 재질이어서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되거나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 총은 구독자분이 이미 스틸 파트로 교환을 한 거라서 순정 상태를 확인 못한 건 조금 아쉬운 것 같다. 그리고 외부 부품들이 철판 프레스여서 날카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AK는 꼭 장갑을 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풀트래블 킷이 장착돼 있어서 속사할 때 약간 출렁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오늘은 GHK AKM을 살펴보았습니다. 리얼한 느낌의 최고조는 역시 AK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GHK는 VFC에 견줄 만큼 리얼리티에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HK는 라인업이 비 굉장히 많은 회사죠. 같은 모델의 바리에이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가 460불 정도고 국내 판매가는 108만원 정도입니다. 마루이에서 AKM이 나오기 전에는 GHK AKM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는데요. 마루이 AKM과 비교해보고 싶지만 현재 마루이는 생산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마루이에서 AKM을 재생산하면 꼭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GHK AKM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이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확실히 공산주의 총이라 그런가 몸을 총에다 맞춰야 되더라고요. 야, 그럼 다음에는 자본주의 AK 한 번 더 해? 콜!